밥 먹자. 아버지, 우리 집도 다른 집처럼 밥 먹을 때 야 좀 하면 안 됩니까? 밥 먹자. 네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네 요즘 와 그러노? 어이? 오늘만 해도 그래. 학교가 네 애비 댕길 때처럼 걸어서 10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엎어지면 고달을 때 있는데 네 때문에 집도 이 학교 앞으로 이사 온 거 아이가? 근데 와 오늘 학교 안 가노? 어이? 뭐 학교에서 뭐 문제 있나? 네 왕따 당하나? 와 학교를 안 가노 오늘?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 개그 콘서트 꼭 보고 자래. 밥 먹자. 여보세요. 아닌데요. 잘못 걸었는데요. 여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는데 자꾸 왜 그럽니까 자꾸. 미친놈 아이가 이거. 와 그러노? 뭐라 하는데? 아니 김대인의 집 아니냐고. 미친놈. 네. 애비 이름이 뭐고? 불러 주이소. 김대희. 김대희. 이가 아니고 희. 밥 먹자. 아참, 당신 요새 동민이 돌아서서 기마가. 아 예. 너가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다. 어서. 와이카노. 동민 듣기나? 듣기나? 동민아. 당신 요즘 수상합니다. 뭐가 또? 당신 여자 생겼지? 아, 앞에서 못하는 소리 없나 지금. 내가 어제 당신 자는데 핸드폰에서 전화 왔어요. 문자인데 속았지요. 하고 하도 시부리 싸가. 내가 하는 수 없이 봤다. 박경아란 여자가 요새 많이 뜸하다고 많이 보고 싶다 카대. 당신 그 여자 누굽니까? 당신 요즘 뭐하고 댕깁니까? 그 여자 누굽니까? 우리 엄마. 네가 그따위로 하니까 자가 저 모양 아이가. 네가 시어머니 이름도 모르니까 자가 지 애비 이름도 모르는 거 아이가.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이?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나. 내 이번 일은 동민이 자한테 비밀 날 테니까 앞으로 잘해라 알았나. 야. 됐다 동민아. 아 맞다. 오늘 일요일이라 했지? 예. 개그 콘서트 하고 있겠네. 예. 들어봐라. 네, 봉숭아학당 출신이에요. 뭐 다중이, 어? 에드워드 반가. 선생님 말씀. 내가 다 했어. 다 했다네? 뭐
그동안 내가 오기 전에 우리 김대희 선생님 봉숭아 학당 선생이 바뀌었네. 방파래도 안 나오네. 옳지 않아도 없네. 끄라. 동민아, 너가 아버지 어디 가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은 일요일인데 집에 좀 붙어있지. 그 단세를 못 참고 그래. 빠락빠락 귀를 써가 또 짤레짤레 나가시네. 아니, 밥 때 되면 들어오시든가. 밥상을 몇 번이나 차리게 만들고. 아유, 못 산다, 못 살아. 도대체 어디 가신노? 당신, 일요일인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하루 종일 어디 갔다 하십니까? 도대체 하루 종일 어디 갔다 하십니까? 방에 있었다. 언제부터 예? 아침부터 쭉. 밥 먹자. 됐다.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누구? 용식이? 야! 네 앞으로 다시는 우리 동미한테 전화하지 마라! 야, 이놈 자식아. 내가 용식인가 그 쌩 날라리 같은 놈하고 어울리지 말라했지? 그 학생이란 놈이 또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버스 정장 앞에서 담배를 또 뻐끔뻐끔 피고 있대. 그 날라리 같은 놈이랑 어울리면 니도 물든다고 내가 어울리지 말라했다 아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되나? 몇 번을! 내 친구다.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가게 하는 용식이. 밥 먹자.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습니다. 요즘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 어제는 와 말도 안 하고 왜 박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장례식장 갔다 왔다. 누구? 누구? 네 지금 내 의심하나? 내가 네한테 얘기 안 했나? 내 친구 창식이 며칠 전에 죽었다고! 가가 처자식이 너 누가 있노? 친척이 너 누가 있노? 친한 친구 마지막 가는 길은 지켜봐 줘야 될까 이거? 미안합니다. 밥이나 보라. 여보세요? 예. 아버지 창식이 아저씨 전화하는데요. 동민아, 죽었다 캐라. 오독 씹히가 죽었다 캐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오독 씹히가. 일단 밥 먹자.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시끄럽다! 진짜 너무하네.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한 소리 했다고 어깨 또 축 처지가 있다. 뭐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누구 믿고 삽니까? 당신 믿고 안 삽니까? 당신 가장이 이렇게 어깨 축 처져가 있으면 안 됩니다. 힘내서. 그러고 우리 오늘 무슨 날인지 다 압니다. 동민아. 밥도 안 먹고 하려 했는데. 당신
그동안 우리 위맥이 살린다고 수고 많십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민이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다. 엄마. 어.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아이 보소. 아이 밥 다 차려놨습니다. 아 바닥 씻고 나와서. 아이고 엄마 징그러워라. 하루 종일 씻고 있다. 아우 죽겠다. 너 어제 그 용식이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더만 속 쓰려 죽겠네. 그 의장님 어딨노? 아 좋다. 샴푸입니다. 내 목욕 갈라고. 발걸레는 와 걸고 나시. 밥 먹자. 네, 어머니 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어머니 아버지는 연애 결혼했습니까? 중매 결혼했습니까? 사기 결혼을 했다. 장난치지 말고 얘기해 주이소. 연애 와. 와 연애 결혼 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습니까? 당연히 네가 아버지가 했지. 내가 먼저 했다. 아니 나는 네가 아버지 탤런트 닮은 것 때문에 내가 첫눈에 반했다 해가. 탤런트 누구예? 전호진. 내가 어? 그 남포동 길거리 그 한복판에서 네가 아버지 딱 봤는데 아이 너무 잘생겨갖고 반했다 아이가. 가만 보이 네가 아버지도 관심이 있었는지 내들을 알짱알짱거리서 왔대. 그런데 아이 지도 가만 보이 뭐 내한테 말 못 걸었고 안달이 났어. 어? 아이 그 네가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잡더니 그 사람 많은 남포동 그 시내 한복판에서 아이, 당신 그때 내한테 한 말 기억나십니까? 돌아다니면 죽이 뿐데. 밥 먹자. 아, 벌써 동미 아버지요. 우리 오랜만에 그 반주 안 할랍니까? 반주 좋지. 반주. 봉수 언니도 앉아 해라. 아이 지지. 당신만 드실 줄 알았는데 이거 전 당신 것이. 동민이도 앉아 할래? 아버지 저 아직 18살입니다. 앉아 해라. 아 그래도 학생인데 그. 애비가 주는 건 개한타 이 자식아. 받아. 아, 큰일 났네. 못 마시는데. 자, 우리 가족의 무궁한 대화와 건강을 위하여. 야야. 아. 야. 뭐 오랜만에 술도 한잔 했는데 동민이 평상시에 뭐 애비한테 못한 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봐라. 제가 술 마셨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겉으로는 뭐 똑똑하고 무서워 보여도 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 많고 다정하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랑 좀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래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밥 먹자.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끼리 술도 한잔 하고 이러면 또 웃은 것도 피니까 내는 뭐 기분 억수로 좋다. 사실 지도 얘.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동민아 오랜만에 아빠가 업어줄까? 아이 대신이도 뭐 이 나발의 자식아. 아이 오랜만에 우리 아들 한번 먹어보자. 응? 아, 야. 아이고야. 우리 아들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래도 지금 하는 고생이 나중에 네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되는 기다. 내는 네 믿는데. 알고 있습니다, 형. 그다음 우리 봉선이. 아이고, 아이고, 막 지금 대신도 무슨. 업어 달라고. 밥 먹자. 동민이야 어디 갔노? 아이 오늘 좀 늦는다 카데. 많이? 아이 막 때 되면 오겠지. 아유 당신 물이 없네. 내 물 여기 갖고 왔었는데. 어머야 어머야. 와 이랍니까? 우리 내가 갖고 왔을 텐데. 아니 와 이랍니까? 좀 있으면 아들 낀데. 침 안 묻다.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어쩐지 좀 낑긴다 했습니다. 돌아봐라. 예. 아나 요것도 좀 먹으라. 밥 먹지. 아 그다니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 맞다. 네 내일 아침에 학교 몇 시에 가노? 7시. 아 맞나? 네. 그러면은 그 애비 택시가 내일하고 모레 쉬니까 그 내일 모레 학교 갈 때 애비 택시로 학교 앞까지 태워다 줄게. 아니 됐습니다. 와 임마 그 학교 앞에서 그 택시 타고 내리는 거 선생님이 보시면 혼나나? 걔한테 임마 애비 택시인데 어떻노? 차수. 아니 지금 그냥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갈랍니다. 네 혹시 그 애비 네. 택시에서 내리는 거 친구들이 볼까봐 창피해서 그러나? 어이? 그런 게 아니라 얘. 그러면 임마! 애비가 간만에 그 학교 앞까지 태워다 준다는데 애비 성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왕 탈락하노!
택시비 받잖아 얘. 그거 얼마 한다고 짰어? 기본요금 1900원. 제 한 달 용돈이 2000원입니다. 100원 남네. 타라잉. 알았지? 밥 먹자. 아참, 보소 동네 아버지요. 당신 뭐 어제는 완두라십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아이고 마, 누가 죽었다 하면 깨춤추고 뻐렁뻐렁 끼 나가갖고 다음날에 사부작사부작 끼 들어옵니까? 예? 또 이번에 누굽니까? 영철이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이고 마, 그분은 뭐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뭐 그런답니까? 그건 영팔이고 어제는 영철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밤새고 어제 그냥 오나? 아이고 막 거짓말 좀 해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장례식장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 좀 그만 좀 하시오 좀. 아, 뭐 이렇게 맨날 아들처럼 좀 싸웁니까? 하, 제가 그 TV에서 봤는데 얘, 그 부부가 서로 그 입장을 바꿔놓고 그 대화를 하니까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리고 이라대 얘. 그러면 제 어머니 아버지도 오해도 풀 겸 한번 그래 보이시지? 좋아. 그럼 바꿔. 자리도 바꿔. 이것도 내놔. 밥 먹자. 얼굴 돌리라. 밥맛 떨어진다. 당신 어제 완두라십니까? 장례식장 갔다 왔다 했다 애가. 아이고 누가 죽었다 하면 깨춤을 추면서 뻐렁뻐렁 기 나가갖고 그 다음 아침에 삽작삽작 기 들어옵니까? 어제 누가 죽었습니까? 영철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뭐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뭐 이랍니까? 그건 영팔이 아버지고 이번엔 영철이 아버지 아이가? 아이고 막 그러면 좌장 친한 친구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밤새고 오지 그냥 오나? 시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장례식장! 아이고 요즘 장례식은 노래방에서 도움이 끼고 한답니까? 예? 오해가 확 풀렸지. 더. 밥 먹자. 아 맞다. 그 당신 그 안방 장롱 그 서랍 안에 있던 그 내 돈 30만 원 못 받나? 무슨 30만 원이야? 아니 난 보도 못 했는데 야. 아 이상하네 이거. 동미. 예? 혹시 네가? 뭔 말씀이십니까? 아까 거실에서 내 텔레비 보다 보니까 니니 뭐 저 안방에 들락달락 그냥 그러대. 에이?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이소. 저 아닙니다. 임마 이거 저 눈빛이 흔들리는 게 이게 수상한데 이거.
나봐. 아, 진짜 아니, 나봐 나. 아 진짜 나봐. 아니, 아닌데 와 그러십니까 진짜. 아, 아, 와 그러십니까 진짜. 이 먹고 2만 원. 네? 내 니 한 달 용돈 2천 원 주는데. 어디서 났나? 어디서 났어? 죄송합니다. 근데 이 자식이 나머지 돈 28만 원 어쩌서? 에이? 죄송합니다. 벌써 다 썼나? 다 썼어. 그걸 다 썼어. 그 돈이 어떤 돈이 돼 이 자식아? 이 자식을 그 아들이라고 키웠으니 이거 꼬집어 있다 이 자식아. 에이. 아이 동미 아버지요. 시끄럽다. 정말. 욕 봤다. 밥 먹자. 아니 근데 동미 아버지요. 아니 이건 못 보던 옷 아닙니까? 아 이거 뭐 마땅히 입을 옷도 없고 얘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백화점 들려갖고 큰맘 먹고 하나 샀다. 아이고 엄마. 아니 당신이 웬일입니까? 20년 만에 처음 옷 사 입었지? 아이 근데 직근은 얘. 없다. 아,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것만 사입고. 아 쥐도 그 MP3 그 이어폰 고장 났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아니 니는 MP3 사준 지가 언제라고? 이젠 또 이어폰이가? 동민아 안 그래도 애비가 백화점 들른 김에 네 것도 사왔다. 자 이어폰.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아들님이 하나 있다고 억수 잘해주네. 우리 동민 좋겠네. 아니 아버지 요즘 돈도 없으실 텐데 아버지 보너스 타십니까? 네 MP3 팔았다. 남은 돈은 왜? 밥 먹자. 어머니 아버지 지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또 뭔 소리가 이거? 에이? 아니 우리 반 아들이 지 생긴 거 갖고 별명 지었고 자꾸 놀린다 아닙니까? 뭐라고? 어떤 자식이? 뭐라고 놀리는데? 장동건이라고 해. 아니 장동건하고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지만 볼 때마다 장동건 장동하니까 귀에 못이 박히네. 죽겠네 진짜. 미친놈. 근데 엄마 봐. 엄마는 그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습니까? 전인화. 전인권.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습니까? 애비는 학교 다닐 때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맨 소설책만 보고 음악만 듣고 완전히 아웃사이더였다. 와 그래갖고 별명이 뭐였습니까? 때로는 뭐 그 별명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걔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갖고 별명이 뭐였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등신 등신 등신. 맛있네. 이게 무슨 고기고? 등심 등심 등심. 밥 먹어라.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실시한 재건축 구역 지정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만 또다시 재해가 됐습니다. 이제 주민 여러분의 단결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결의를 한번 보여줍시다 마! 보여줍시다 마? 뭔 소리고 이거? 아유 마 진짜로. 아니 우리 아파트 단지만 쏙 빼고 그저 이렇게 길 건너 그 아파트 단지하고 예 그 옆에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 들어간다 아닙니까? 아니 죽어라 그냥 대마면 뭐합니까? 구청에선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야 이 사람아, 그 아줌마들끼리 멀리 가가 그 지지고 볶는다고 그 될 일이가 그게? 강하게 나가야지 강하게! 이럴 때는 삭발 투쟁이 최고다. 근데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네. 이번에 그 이제 내 그 삭발하는 거 찍어 갖고 그 저 구청에다 보내 갖고 강력하게 내 항의할 테니까 네 그 캠코더 갖고 온나. 얼른. 아이고. 그 동민 니는 이리 온나. 네 갖고 와가 밀어. 이 새 옷인데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아버지 그 준비됐다. 아니 아버지 괜찮겠습니까? 제스가 머리카락이야 또 잘하는 기지만 재건축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 아버지 어서. 아버지 어서! 밥 먹자. 관리 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다. 예. 여보세요. 사장님. 예. 예? 한 시간 있다가 외국에 손님이 오는데 지들은 마중 나가라고 예? 아니 지가 꼭 가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모자 쓰고 가면 안 되지? 아이 알겠습니다. 아, 나 이 큰일 났네 이거. 아, 이 큰일 났네 이거. 씨. 아, 이 큰일 났네.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아, 이 큰일 났네. 아니. 아이,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한 시간 있다가 외국에서 손님 오는데. 내가 지금 나가야 된다 아이가 지금 이걸 왜 나가노 내가. 아니 뭐 나한테 짜증이. 시끄럽다 뭐 어디 모자랐다 큰 소리가. 네, 네 시간 없다 지금. 어이 그럼 머리카락을 심든 머리카락 붙이든 뭐 매직으로 치러든 원상 복구해 나 퍼뜩. 아 내 씨. 아유 내 진짜 씨. 제 팬들 때문에 대련이 하나도 없네 진짜. 네, 네 감쪽같이 해놔라, 어이? 만약에 내 회사 잘리면 다 네 책임이야. 아유, 나 진짜 내 못 산다, 못 살아, 내 진짜. 다 되십니다. 감쪽같이 해놔라 나. 야, 밥 먹자.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지금 나오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씨. 요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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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와. 밥 먹자. 아니 근데 당신은 뭐 한다고 그 밥상머리에서 그 모자를 쓰고 있습니까? 이발소에 정리하러 갔는데 이게 최상이란다. 사람을 등신을 만들어놔. 다 이게 동민 야 때문에 아이가 야! 임마 이거 오기만 와봐라 진짜. 임마 근데 어디 갔노 이거? 에이? 아 오늘 좀 늦는다 카데. 에이. 보소 동미 아버지야. 와. 우리 오랜만에 신혼 기분 좀 내볼까 얘? 와 이카네 이거. 동미 아버지야. 와 이카노. 동미 아버지. 아메리카노. 잠깐만 나와보 있어. 아메리카노. 오늘
동미가 좀 늦는다카니. 동미가 좀 늦는다카니. 동미가 좀 늦는다카니. 와이카롱. 밥맛 떨어지고 그러니. 안녕하십니다. 엄마. 엄마는 왜 거기 누워있습니까? 방바닥이 따뜻해갖고. 안 먹자. 맞다. 아버지. 우리 집 그 TV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와. 아, 우리 집 그 TV가 고장나갖고 개그 콘서트도 못 보고. 맞다. 지난주에는 뭐 개콘에서 누가 머리 삭발했다 카드 얘. 아들이 그거 얘기하는데 그 끼지도 못하고 해갖고. 아이고. 아이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 에이 보소. 아이 세탁기가 고장 나갖고 지금 한겨울에도 그냥 손빨래하고 있는데 세탁기부터 고쳐주이소. 예? 아 TV 먼저 고쳐주이소. 아, 세탁기부터 고쳐주이소. 아 시끄럽다만. 가만히 있어봐라. 그 급한 물부터 끄자. 이걸로 고치라. 아이 세탁기지에? TV지에. 네 얼굴. 고챙깁니다. 아이. 안 먹자. 아 저녁 먹고 빨리 내 방에 들어가갖고 이 컴퓨터로 교육방송 다운받아갖고 빨리 보고 싶다. 아 오늘은 영어 수업인데 아 영어 재밌겠다. 정말 저거 저 밥 먹다 말고 희죽희죽 웃는 게 아무래도 수상해. 저거 저 밥 먹고 방에 기 들어가갖고 저 맨날 저 컴퓨터로 저 야한 동영상 다운받아갖고 보는 것 같은데 당신도 그래 생각하지? 뭐라고 예? 동민이 오늘 빨리 채우라고 예? 뭔 소리고? 동민이가 요즘 수상하다고! 지도 그래 생각합니까? 아, 이건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지? 그 동민이 예. 그 요즘 밥 먹고 방에 들어가고 뭐하노? 뭐 별거 안 하는데 얘. 얘기하라 그럴 때 솔직히 얘기해라. 애비가 다 봤다. 아, 그 컴퓨터로 다운받아갖고 보는 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설마 했는데. 네. 그거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노? 쟤는 고등학교 들어가갖고 처음 봤는데 얘. 쟤는 좀 늦은 편이고 다른 아들은 그 더 일찍 보는 아들도 많습니다. 뭐라고? 그 봄 재밌나? 에? 그 재밌나? 그 뭐 재미로 봅니까?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보지. 배우기 뭘 배워 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영철이가 알았다. 오늘 저녁에 내가 다 보고 내일 학교에서 빌려줄게. 알았다. 네, 그 뭔 소리고? 아, 그 오늘 저녁에 컴퓨터로 다운받아갖고 예. 다 보고 내일 영철이 좀 학교에서 빌려주려고 예. 네, 그 보는 거 그 아들하고 그 돌려보나? 예, 뭐 돌려서도 보고 예. 가끔은 다 같이 모여서도 봅니다. 뭐라고? 그래, 네 다 이해한다. 네 나이 때는 뭐 다 그럴 수 있지. 그 애비도 그 어렸을 때 그 다 봤다. 그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제도 너 엄마랑 그거 봤다. 근데 네 이거 하나만 좀 약속하자. 우리도 앞으로 안 볼 테니까 네도 앞으로 그거 보지 마 임마.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그거 보십니까? 어이! 아, 어. 이거 와이라노 이거? 이거 와이라노? 어. 어? 어. 이 봐라 이거 봐라 이 코피를 내고 봐 이거 어. 안 되지 이거
야, 니 나와. 니 그 당장 그 컴퓨터, 그 노트북 그 사다 준 거 그 당장 갖고 와. 와 그럽니까? 갖고 와 임마. 야 이 자식아,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를 공부하라고 샀지, 자식아. 어, 임마. 어, 아버지 저를 공부하라고 샀어, 자식아. 와 그럽니까? 아, 쟤는 교육 방송도 못 봅니까 그럼? 아버지 진짜 밉심이다 진짜. 동민아, 동민아. 동민 아버지요. 동민 나갔네 얘. 동민 나갔네 얘. 해놓고는 어디 갔다 옵니까? 옆집에 뭐 인터뷰 한다 해갖고. 아니 근데 그 코 밑에 그 허연 건 뭡니까? 어? 아니야. 아이고 무슨 동네 바보다 이거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나. 동미야는 어디 갔노? 아니 등미예, 학교 마치고 또 독서실 갔다 온다 카디예. 어, 맞나? 아 맞다. 보소, 이 좀 잡숴 보이소. 이 뭐고? 이게 대추하고 인삼하고 그리고 또 홍삼, 이 달인기인데 억수로 몸에 좋답니다. 야 이 사람아, 이런 거 있으면 그 요즘 공부한다고 아 그 하던데, 어 동민아 줄 것이 내는 뭐 하려고 주노? 이런 자식 이거 맨날 다려줘봤자 뭐 성적이 바닥을 쳐 기댕기는데. 야 이 사람아. 아무리 바닥을 쳐 인기 댕기 싸도 그 요즘 동민이 같은 애가 어딨노? 요즘 아들 봐봐라, 그 머리 요상하게 해갖고 그 교복도 있는 대로 다 줄여갖고 그래도 우리 동민이는 그 용모 단정하고 순하다 아이가. 그 이따 오면은 동민아 먹으라 캐라 아이가. 안녕하십니다. 쌀 좀 바꿔봤습니다. 니도 삭발 한번 할래? 머리털 딱 뽑아볼래. 뜨거운 긴데 안 먹자. 밥 먹다 말고 뭘 보노? 아이, 내 어젯밤 꿈에 꿈을 좀 좋은 거 꾼 것 같아갖고 꿈에 뭉치가 하나 사실입니다. 무슨 꿈 꿨는데? 내가 그 우리 아파트 그 단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동 주민들이 내를 보더만 황시인에 황시인에 이란 나입니까? 신신해가 아니고? 아. 맞다, 쥐도 어저께 그 꿈 꿨는데 내가 막 밭을 막 이렇게 막 일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밭이 아니라 똥밭인기라 얘. 그리고 막 똥을 막 밟아갖고 막 이게 막 지저분한 거 다 먹고 아 들어가 혼났네. 아이고 그거 엄청 좋은 꿈이다. 그 꿈에서 그 똥이 돈이거든. 아유 근데 좀 아깝네. 원래 자기 똥을 자기가 봐야 되는데. 진짜? 그래. 맞나? 내도 어제 꿈 꿨는데 꿈에 그 내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똥 싸는 꿈 꿨는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어. 어머야 우리 아파트. 아. 맞나? 803호 동미 아버지 엘리베이터 안에 똥 치우소. 밥 먹자.
아 맞다 동민아. 네. 네 저 애비 그 차에 가갖고 그 핸드폰 좀 가면 내 깜빡하고 내 놓고 왔네. 아 맨날 이런 것만 시킨다 진짜. 아. 사람 희한하대. 응? 아이고 좀 이따 시키면 될 것까지 밥 먹는 아를 와 심부름 보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내 일부러 보낸 기다. 임마 이거 요즘 그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좀 수상해. 그 나쁜 아들하고 요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저 가방 좀 둬봐. 야. 동민 그 이번 기회에 소지품 검사 좀 해봐야지네. 에휴 임마 이거 뭐고 뭐 책은 없고 뭐 응? 붓이 있노? 이거 뭐고? 실례 아닙니까? 이건 뭐고? 동미 도시락이네. 어? 일기장이다. 아이고, 어이? 아이 마. 아 일기장 마 놔둬서. 가만 있어봐라 좀. 2007년 9월 5일 나는 과연 엄마 아들이 맞는 걸까? 엄마랑 눈도 코도 입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불행 중 다행이다. 2007년 12월 1일 안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봤다. 가죽이 다 헤지고 갈라져서 낡을대로 낡은 그 지갑. 내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척하는 아버지의 그 지갑 안에는 달랑 만원짜리 한 장 들어있었다. 기회가 될 때 아버지께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꼭 얘기하고 싶다. 아이고야 동민이 다 컸네. 에이? 에이씨 열심히 돈. 그래 수고했다 동민이. 뭐 애비한테 할 말 없나? 없는데요. 자 이 낡은 애비 지갑 이거 봐도 할 말 없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밥 먹고 보자. 동미 엄마! 동미 엄마 계십니까? 아유 계시네 얘. 어, 웬일입니까? 아유 우리 아 생일이라갖고 아빠가 케이크를 샀는데 너무 큰 거 샀다 이거. 내가 이렇게 나눠 먹을까 좀 들고 하십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아유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잘 먹게 예. 아 맞다 맞다. 동미 아버지. 예. 그것 좀 얼른 치우 있어. 아유 맛있겠네 이거. 아니 저 아줌마는 지금 뭐 사람이 세 사람인데 뭐 딸랑 두 조각 주고 생색은 어이? 뭐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그래도 뭐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뭐라.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겠다. 저 보소 보소. 아이 당신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주둥입니까? 응? 아니 당신은 그 동맹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내는 배고프다. 아이 벗어! 아이 진짜 엄마. 알았다 참말로 그. 그러면 그 뭐 저 이거 뭐 한 입 그래도 안 되는 거 에이? 그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먹기로 하자. 아니 알았습니다. 네 문을 끼고. 와예. 아 글쎄 주먹예. 주먹 자 가위바위보. 내끈해 이거. 느끼냈어 느끼냈어. 가만 있어봐. 에이 안 되겠어. 그 공정한 방법 공평한 방법 다른 방법. 그래 이거 자 뭔데 얘? 요거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갖고 야. 이게 쓰러지면 내가 묻고 야 꼿꼿하게 쓰면 네가 묻고. 아이 그럴 게 어딨습니까? 요 있지. 자 간다잉.
가만 있어봐. 안 돼, 정정당당하게 팔씨름을 해. 팔씨름. 정정당당하게 팔씨름을 해. 아 진짜. 아이고 진짜 막 완지샤 이게. 자, 손 풀어, 손 풀어. 아, 풀어 심동. 시작하면 하는 거야. 손 풀어, 알았습니다. 손 풀어. 야 동민아, 네가 심 밥을 시작. 아이. 아이고. 뭐가 진짜. 내깁니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불공평해. 체급이 틀리잖아. 진짜. 마지막 손목 잡고 잡아. 준비. 시작. 아이 손. 아, 내가 이겼네. 아니야. 아니 내가 이겼다니까. 손등 안 닿았어, 손등. 아니 내가 이겼다니까. 손등 안 닿았어. 리모야 리모. 밥 먹자. 너 엄마 어디 갔노?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구민회관에서 뭐 에어로빅 그 뭐 무료 강습 있다 해갖고. 하여튼 여자 공짜락 하면 에휴이. 깨운다. 보사. 이제 미치구만. 내 몸매 어떠십니까? 마치 12월 달에 내린 새하얀 첫눈 같다. 첫눈? 밟고 싶다. 밥 먹자. 동민이, 예. 그 내년에 고3 되는데 진로는 결정했나? 예. 그래, 무슨 과를 끼고? 연극영화과 갈 깁니다. 연극영화과? 그거 나갖고 뭐 될라고? 영화배우 갈라고, 예. 영화배우? 뭐 영화배우는 아무나 하나, 어이? 그 연기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네 연기할 줄 알아? 저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해봐. 고마해라. 고마해라. 아버지. 야 이 자식아, 그걸 지금 연기라고 하나? 어이? 그 니처럼 그따구 그 연기력에, 어이? 썩어 빠진 정신으로 영화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계 발전이 없는 게 임마. 실점실 하지 말고 그 무조건 그 공무원해. 아 싫습니다. 저 영화배우 하랍니다. 근데 이 자식이 공무원 하라 임마.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들은 몰라도 아버지만큼은 지가 하고 싶은 거 끝까지 믿어주고 밀어줄 줄 알았습니다. 지도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꼭두아식이 아닙니다. 오. 감정 좋고 연기 좀 되는데. 그래 나한테 멀었어 임마. 실점시 하지마. 밥에 너무. 뭔 냄새가. 아니 저 뭐 파스 냄새 안 납니까? 아 네 저 어깨가 좀 결리갖고 한 몇 장 붙였다. 아유 왜 그놈의 그럼 뭐 또 그리 아프잖아. 아 근데 보상 그 당신 어제 월급 날 아니었습니까? 왜 그 월급 봉투 안 갖다 줍니까?
응. 먹읍시다. 여기 있다. 먹어. 이, 아이, 이, 이 월급이 와 이거밖에 없. 이 와이라노. 또, 또 술 드셨습니까? 예? 도미 엄마, 집에 소주 남은 것 좀 있나? 소주는 와야. 어? 그래 버무 쓰면 되지. 또 마시라고야. 뭐 이게? 이제는 내가 얘기할 때가 온 것 같네. 내 사실은 한 달 전에 회사 잘렸다. 그 사장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계시던 사장님 큰아드님이 오셨더라고. 뭐 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많이 어려워하대. 그 뭐 그런저런 이유로 그래 됐다.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러는 게 어디십니까? 그 회사 처음 차릴 때부터 당신이 그 꾸준 일은 다 도맡아서 했다 아닙니까? 뭐 지금 사장님 뭐 그때 회사 세울 때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뭐 그 아시겠나. 그냥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그래갖고 그 너희들 볼나치 없어갖고 아침마다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그 이래저래 방황하다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며칠 전부터 막노동판 나가기 시작했다. 그 얼마 안 되지만 한 달만 참고 좀 버티라. 내 좋은 직장 잡아갖고 다시 취직했구만. 미안하다. 아이, 미안하긴 예. 와 얘기 안 했습니까? 소주 있나? 아이, 우리 하늘 같은 신랑한테 무슨 소주가 뭡니까? 내 그 뭐 꽁꽁 숨기는 양주 갖다 줄게. 우리 양주 한잔 하고 힘내입시다. 좀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힘내이소. 동민아. 예. 연기는 이래 하는 기다. 그러면 월급은요? 그만 쉐리만 술 퍼마셨지? 동미 아버지요! 아유 동미 아버지. 아유 말이. 이거 대단하고 힘내서이. 당신 옆에 내가 있다 아닙니까? 동미 엄마. 동미 아버지요. 밥 먹자. 여보세요. 내 이따 전화할게. 그 누굽니까? 어 친구. 미숙이지. 뭔 소리고 갑자기? 어이? 아니 당신 그 첫사랑 미숙이랑 연락하고 지내는 거 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옛날 얘기 꺼내고 뭐 증거 있나? 증거를 대라 증거를. 증거예? 예? 내가 대락하면 못 될 줄 압니까? 어? 내 당신 저 안방에 당신 책상 서랍 안에서 당신이 그 뭐고 그 분홍색 편지지에 그 뭐 사랑하는 뭐 코스모스 같은 미숙 씨 이름 뭐 시부렁 시부렁 첫 써낸 강구 내가 내가 딱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고? 내가 딱 보여줘야 되겠구만. 어딨노 이거? 어미야 여기 갔노? 아이고 내
이 여자가 어디서 새 사람 잡고 있어? 어이? 왜 갑자기 옛날 얘기 꺼내고 그러노? 네, 뭐 민수이한테 자격지심이나? 어이? 에이씨. 뭐예? 자격지심이야? 예? 당신, 당신이 내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갖고, 어? 뭐 해줄 게 뭐가 있다고 뚜껑을 이렇게 큰 소리입니까? 그래, 자격지심이 있다, 어? 당신이 내한테 어, 이 여자 진짜, 아, 엄마! 아버지, 엄마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얼른 커갖고 엄마 호강시켜줄게. 동민아, 동민아.